어쨌든 프롤로그를 이렇게로 일단 끝나고 마네요. 예. 자, 어쨌든 보충 수업부에 대한 얘기. 이번에 여기서부터 이제 편지가 나오겠구만. 보자고. 어떤 얘기지? 일단은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충 수업부. 그러면 희우비가 보충 수업부요. 자, 나 코알어? 아, 우울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이해 다 선생님까지야. 에? 갑자기 왜 내 탓을 하는 이유가 뭐여? 난 아무 죄도 없구만. 왜 그려? 저요? 난 아무것도 아닌지? 블루아카비도 안 어울리는 진지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꺼내보고 싶어. 어머나, 호하루짱.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입맛이 쓰잖아요. 자, 히다코라는 애들이 나오네요. 선생님 어디까지나 저희를 도우러 오신 분. 시험에 낙제당한 건 원칙적으로 코하루짱이 책임입니까? 하긴 그렇지. 시험 낙제한 거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걸 인지해야지. 나는 정의시험부니까 수업을 빠진 경험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아, 얘가 원래 그 정의시험부에 있었단 말이야, 그 얘가? 나 그리고 아지사라 애도 있네요. 그건 다른 정의시험부도 마찬가지야. 정의부에서 낙제당한 건 코하루짱 네가 유리라고. 나머지 애들 그 둘은 뭐 걔네는 그 정상이라 이런가? 그런 거 정의실험 한 3명 정도 있지 않았나? 이름도 기억 안 나, 그것도 이제. 어머, 아지사짱은 코하루짱이 바보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걸까요? 아무튼 지금 뭐 블랙 유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블랙 유머? 아니,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나는 인생이란 원래 그런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라. 인생은 고통인가요? 정말 심한 얘기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도 전부 낙제라. 왜 나만 바로 바보인데? 어?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가 바보라는 얘기잖아. 어? 거기 모두들 하면서 희우비 말하지. 또 얘도 보충수업이야. 그 희우비니까 첫 번째 그 아비도스에서 그 블랙마켓에 들어갔던 걔거든요. 아버지가 보충수업에 들기나 한 거잖아, 이 덤프 바보! 그리고 너도! 그리고 너도, 뭐요? 왜 나까지 끌어들여? 얘 왜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어? 에? 내가 왜? 아우, 코하루짱 이따 조금만 진정하고.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모두 다 사이좋게 태양당이 생겼는데? 태양당. 어차피 사실상 쫓겨나잖아. 그것만큼은. 물론이야. 나도 태양당한 생각 없어. 무슨 썼어. 비참하게라도 발 모두 쳐줄 테니까. 그치만 태양당하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 힘이 화내요. 저기요! 응? 뭐라? 그니까 지금 모인 건 태양을 막기 위해서니까. 조금만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그럼 일주일 뒤에 저희 사이 좋게 저런 태양이. 머리를 맞댄다 라는 표현이 좀 답답하잖아요. 애매하게 얼버무리는 부분이 있달까? 약간 비겁하달까?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배를 맞. 잠깐만, 배를 맞. 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문장 보시고 갑자기 식구제가 생각하신 분들, 예, 잠깐 나이를 예, 쫙 그어주세요. 야, 예, 거기 라라라라라라라 식구제 생각하죠. 누가면 하나 하지 마라. 어쨌든 하지 마. 응답해서 사이냐 금자. 왜 배를 맞대는 건데? 어떻게 해야 그런 자세 나오는 건데? 어? 어머나, 역시 직접 실행해본 자세 상상하기가 힘들 걸까요? 코하루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라인, 예. 빡군. 상상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다가오지 마! 알고 싶지 않으니까! 자, 걸어다니 히토미 히나코. 아, 히나코 그래요? 하나코, 저 나요. 에이. 살려줘! 도와줘! 선배님! 선배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틀렸고 공부가 되었어. 하지만 나는 거기서 이제 관절을 꼭붙잡고해서 무의미한 손동작이 너무 많아. 오! 손마! 합류하겠다고! 아. 선생님! 후디! 노력을 해볼게, 유비. 감사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저희는 모든 퇴학이에요. 아우. 자, 어쨌든, 퇴학 당할까봐 이 4명 모였다 이거지, 자,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트위즈 다과의 시의 티파티죠, 예. 아, 이게 직접 봤구나, 선생님. 아까 그, 이사, 예, 낙이사 사람, 예, 그 학생이 불러와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루틴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티파티 호스트, 키리후지 나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 티파티 매매 미소도 미카씨, 트위니티 파티가 샬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초미카지냐? 야씨. 아니, 아쉬워요. 아,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모였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잘라버리면 좀 이것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저, 지난번에 제가 그, 뭐야, 프리코네 그 이벤트 스토리 아니죠? 이벤트 콜라보 스토리, 그, 신데바스 콜라보. 거기 전편에서도, 그, 거의 갑자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위키 짱이라고 나왔을 때, 궁금했어. 근데 거기서 잘라먹으니까, 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 있죠, 예. 그 느낌이야, 지금, 아, 진짜 너무하네. 어쨌든, 티파티 왔다고 치자고,